남편하고 사이가 좋은가?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 본 남편이 아니고요. 재혼한 남편이에요. 근데 지금은 헤어졌는데 뭐 자기가 다시 뭐 잘못해서 왔다 갔다는 하고 있어요. 네, 거기까지 있다. 그냥 애랑 이제 본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랑 이 남편 남자랑 남편이랑 이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남편이 좋았었고. 내 자식한테 너무 친아빠가 되어줘서 그거를 이 사람이 안 펴서 이혼을 했는데 자기가 이혼해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혼을 해줬는데 이 아이랑 애꾼이 그리고 또 한때는 남의 자식인데도 그만큼 키워줬잖아요. 그게 고마움이 나한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받아줬는데 들랑달랑 그냥 딱 거기 얘 아니에요 그러고만 말하기로 해놓고 본인이 말 다 하면 여기 말 다 나왔지 벌써. 나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사이가 좋냐 나쁘냐 물어봤는데 왜 그 말을 그렇게 많이 해? 이거 처리 안 돼요? 안 돼. 안 돼. 본인이 다 하고 있어 그거를. 밖에서 대표님 엄청 웃겠다.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치 내가 맞출 건데 뭘 본인이 다 얘기를 하냐고 얘 아니오로만 대답만 하니까. 네. 이수 기준님. 네. 전문 직종에 계시네요, 그죠? 네. 뭐 가운을 입든지 뭐 이런 거를 한다든지 뭐 어디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네. 내가 보여요. 네. 네 아니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울유생의 이 자손은 본대 그 특별한 종목이나 특정한 것들을 가지고 그 해외로 원래는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외물을 먹고 우리나라하고는 사실 안 맞는 정서이기도 하나 아이의 사주가 너무 좋음으로 지나치게 좋음으로 몰랐네요. 네. 그러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신기가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자손이란 말이지. 근데 이것들을 모두 조합해가지고 진작에 알고 뭔지 뭐 이런 집에 다닌 왕래를 놓는 사람들 같으면야 이게 소스가 돼가지고 그런 방향으로도 이래볼까 저래볼까 했겠지만은 본인은 이제 기준님은 안단 기준은 뭔가 인간으로서의 이제 인간 간의 판란이 원체 많았기 때문에 이 아이 하나를 끌고 오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지 이 자손의 장래나 앞날을 두고 크게 바라거나 힘을 실어주거나 그러지는 못했다. 애가 덩달아 컸단 얘기예요. 스스로 예쁘고 크기는 컸으나 그것도 박복한 엄마의 사주팔자이지 자식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천만다행이고 아이가 나라의 녹을 먹어도 큰 녹을 먹었어야 됐고 사업을 했어도 지금 벌써 큰 사업을 이룰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을 나이가 갓 스물이지만 그 정도로 영특합니다. 아이가 몽텅구리를 만들어 놓은 거는 엄마의 탓이다. 지금 우리 애기가 뭐 하죠? 대학은 이제 군대도 네. 가야 되겠네. 네. 이제 학생. 무슨 과요? 기획 시스템. 전향하겠네요, 그죠? 바뀔 거예요. 직업이. 어떤. 아마 뭐 이제 장사를 한다고 들다든지 사업을 한다고 들 거예요. 마치고 오면. 네. 근데 애가 공부머리 없는 거 아닌데 그. 안 하고 싶어. 그냥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하기 싫어, 그냥. 그냥 다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이런 아이들은 뚝심이라는 게 없죠. 뚝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본대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 아이는 사주팔자에 그런 요소들은 없었어. 후천적으로 생긴 거지. 장사꾼이 돼도 큰 장사를 하게 될 거고 사업적으로 잘 맞아요. 근데 공부를 하려고 들면 예를 들어서 법전을 놓고 보는 것 같으면 법전을 통째로 삼키고도 남을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장사를 하게 되든 그런 쪽으로 좀 가게 되더라도, 아, 네 사주가 그러면 해야 되겠구나 하고 엄마가 금전을 좀 모아놔야겠다. 응? 다 어디로 퍼돌리고는, 어? 참, 어? 보기에는 참 좋은데, 그지? 본인도 참 허당해요, 그죠? 책을 보는 것도 없고, 그래. 어? 그럴까? 네, 아니로 해, 네, 아니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제인은 아니니까 거기 되고. 궁금한 거. 앞으로의 뭐. 너무 답답해서, 금전적인. 어. 그리고. 어. 얘는 뭐. 끝인지, 아니면. 끝이요. 끝이에요. 응. 저한테. 끝이요가 아니, 끝이요가 아니라, 끝을 내. 그게 맞아요. 어. 이제는? 어. 얘도 지 갈 길 갈 거야, 또. 또 바람이 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얘는 사주팔자에 있어요. 근데, 우리 안단기주도 관상이, 예, 혼자는 못 사는 관상입니다. 다음 주자를 위해서 얘 똥차는 치우고, 어? 후발 주자를 물색하는 게 빨러. 멋이고 나발이고 가네. 지금 애가 벌써 20살이다. 어? 지 새끼고 나발이고 지가 뭐가 또, 어? 그래도 나름의 뭔가가 목적이 있으니까, 어? 이질하고 있는 거지. 뱀놈의 새끼. 아우, 나는 싫다. 하면 싫다 그런다. 다음 주라, 다음 주자를 위해서 깨끗한 게,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 어차피 군대 갈 거고, 어? 뭐 이제 와가지고 뭐 자식 때문에 뭐 난리야. 그래서 조금 내 생각을 좀 해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그것도 너 본인도 어 불편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불편했어 봐라. 어, 네 직성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 맞죠. 예. 그러니까 정리할 거 빨리빨리 정리하고 애는 어 그렇게 해가지고 군대 갔다 오면은 또 괜찮아. 어? 아니 그러고 대화를 하려 그러면은 왜 대화가 안 되냐? 엄마가 나이 42밖에 안 되는데. 그 평소에는 대화는 잘 되는데 그 딱 놓고 보면 안 돼. 그 뭐죠? 이제 진로 문제는 잘 대화 안 돼. 진작에 그거를 차목 끌고 갔었어야 되는 거를 어 못 해놓고 그게 공백이 생겨버리니까는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어? 그 결국에는 여기에서 충이 들면은 계속 엄마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쪽으로밖에 의지할 수 없다 그러면 나중 돼가지고는 어떻게 할 건데? 얘 장가 갈 때도 옆에 앉혀놓고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좀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수위를 두고 조금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그래야지 또 뭐가 밀고 들어와도 밀고 들어와야, 어? 금전적이든 뭐든, 어? 아직 배필도 못 만났어. 전부 다 만나가지고 사두고 맨날 그 고생만 개고생만 하고 앉아가지고는 무슨 어? 인물값이 아깝다. 어? 인물이 아까워. 내가 내 말 듣고 차차 연차로다가 이거 정리해갖고 이거 위에 저거 아들놈도 어? 실시 얼른 신금 저거 해갖고 해놓고 그러고 혼자서 오롯이 좀 있어봐.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고 수많은 세월을 여태까지 계속 얽매이면서 사는 거 아니야. 혼자 스스로를 챙겨본 게 언제냐고. 이렇게 하면은 나이를 떠나가지고 우는 거는 선택사항이 없어. 내 아니오로만 해. 울지 마.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순간 울리려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혼자 있어보라고. 아직도 꽃다운 나이에. 어?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끝이다. 이걸로써도 진짜 너무너무 지저분한 어 인생을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부터야. 45이 넘어서도 언제 시집갈까요 하는 애들이 수두 빽빽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잘했어. 미리 어 인간 공부 인생 공부 잘했고 어 그리고 여태까지 새끼 안 버리고 이러고 어 이만큼 키워놓은 거 너무너무 대견하고 기특한 거야. 그 자리는 비워놔. 또 다음 주자 올 모양이니까. 그때는 좀 알아보고. 궁합이 맞나 어쩌나. 울지 말라고 했어? 금지구 어디가? 아 없어졌네. 근데
근데 이 개인적으로도 좀 금전적인 게 좀 내 스스로가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맞아 수절을 못하는 거지. 그 전에는 이제 도움을 좀 받긴 했는데 이제 지금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의 가책까지 먼저 오게 생긴 거예요. 난 혼자도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 엄마 앞으로 돼 있는 거야? 하나가 근데 그거는 걱정 마. 양아치 새끼는 아니야. 네, 맞아. 그거는 근데 자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그것만 조금 마무리되면 근데 저 혼자 알아서 뭘 하기가 사실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월급 받는 사람은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렇지. 근데 여기서 더 오버가 되니까 이제 애 밑으로 나가야 되는 것도 그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저거 뭐야 아들을 보내 갈 생각이잖아 어차피 매도 빨리 받는 게 낫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휴학기 내고 가라 그래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한테 넘어가는 거 일단 좀 정지시킬 수 있잖아 그러면 어차피 나라에서 네? 이제 키울 모양이니까 그래 놓고 이 양반도 양아치 아니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 될 거야 근데 요번에 고비를 못 넘어가면 정사생의 이 지금 이 양반은 내년에 완전히 아웃돼버리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리해. 어떤 쪽으로 일을 조금 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이 양반? 네, 평소에 일했던 게 있는데 완전히 바닥까지 갔어요. 지금은 오케이. 불가능해. 다른 업을 해야 될까요? 그러기에도 씨가 말랐어. 이게 계속 해왔던 일이 완전 바닥을 쳤거든 이제 뭐 다른 사람들 위해서 그러면 이 업을 계속 어떻게든 해서 이제 그 업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아니면 아예 다른 일을 안 하든지 그 업계 어 자존심 싹 다 내려놓고 어? 아예 나 죽었어 하고 그러고 뭐 일어나는 게 낫지 어? 완전히 바닥을 친 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본이 있어갖고 그렇게 되면 더 스트레스고 시간은 더 길어지지 빠른 쪽은 그쪽이 제일 빠른 거야 이 양반 계속 이대로 가잖아? 내년수 되면 완전 죽으사자야 그러니까 그 앞에 현명하고 지혜있게 행동하라고요 일단 나살부터 국리지 이걸 어떻게 다 끌고 갈 건가 이거 국리하지 말라고 이 양반이 죽더라도 양아치 아니기 때문에 그 짐까지는 안 지워 네, 너무 지를 겁먹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주름살 가요 예쁜데 그리고 어 좋은 인생 살아 아름답고 꽃답게 어 예쁜 인생 그렇게 살아 사람이 두려워 다 겪었어 이제 꽃길만 걸을 일만 남았어 어 올해 한 해만 정리정돈 다 한다 생각하고 우리 아들까지 다 정리정돈 하고 나면 내년에 어? 꽃이 필 거야 혹시 제가 장담할게 이사를 갈 일이 있나요? 다른 지역으로 혹시? 내년수에는 있는데 네. 올해는 이도저도 안 돼 혹시 직장도 바꿔서 해봐요? 같은 업을 하는 게 나고 저도 같은 계열에 있는 게 낫고 네네 아직 지금까지는 좀 버티자고. 네, 근데 내년이라도. 내년에 경사요. 아, 근데 만약에 내년도 같은 계열로 이직을 하는 건지.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아, 왜냐면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아닌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뭐 조건을 어느 정도 맞춰준다고 하는데 뭐 서울이든 어디든. 근데 올해는 네. 움직일 수 없어. 집도 직장도. 네네. 그건 얘기해 줄 수 있어. 대신에 내년에는 집과 네. 모든 것들이 다 변동이 있고 이동이 있어. 모든 것들이 다 몰아지고 네. 혼자 스스로만 네. 서게 돼. 누구의 뭐의 의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면 지금 그 이게 제안이 온 데가 있는데 이분이 괜찮은지 혹시 봤지? 여기 생년월일이
다른 이유. 많이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지붕으로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구설 떠요. 아, 조심해야 돼. 구설 나요. 망신 스포처. 아, 그래요. 응. 조심해야 되겠네. 네. 조심해요. 연락도 조심. 아. 몸가짐 마음가짐 조심. 뭐 조심해요. 그래서 저 뒤에 그림. 저 지금 저 사주 뒤에 이상한 호랑이 같은 게 막 보여. 무서워. 망신수뻗쳐. 나는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소음이 가까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니에요. 망신수뻗친다. 왜냐면 저의 상황도 전혀 모르고. 다 총각이라? 아, 모르겠어요. 그것도 몰랐다. 그래서 아니에요. 별로. 그런 식으로 네. 계속 뭔가 있으면 나한테 문자를 세리세요. 네. 추가해놓고. 네. 안 돼. 응, 안 돼. 별로야. 망신수 버텼어. 아, 그건 좀 무서워. 그건 본인 집에 와 생각해. 무서워. 무서워. 무서운데 그거 또 없어. 있어. 많아. 있어. 거기에서 이, 나한테 입중 내밀고 없어. 자꾸 이러면 어떻게. 끌어낸다. 어? 그럼 있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저기 치우라고 얼른 정리하고 자기 인생을 모르겠거든. 생각이 안 나거든. 이거 나오면은 봐. 다시 아 그때 선생님이 이랬구나. 이랬구나. 멍청아 까먹어. 금방 했던 얘기도 모르고.